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의 수사는 물증 수사가 아니라 말 수사입니다. 말을 중심으로 하는 수사. 김건희 면죄부 수사도 말 수사고, 이재명 죽이기 수사도 말 수사입니다. 방금 우리가 다 확인했듯이 7초 거래, 거기에 3,300원에 8만 주 때려주셈. 김건희 여사가 증권회사 직원과 통화해서 판게 명백한데, 그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주가 조작인지 몰랐습니다. 하는 김건희 여사의 말만 믿고 무혐의 한 겁니다. 아마 권오수가 자백했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자백하지 않으면 무혐의했을 겁니다. 공범들이 왜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지 않느냐? 김건희 여사의 총장의 힘, 대통령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밀당을 하기 위해서 진술을 안 하는 거죠. 영리한 검사들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혜병 사건에서 이종호가 VIP한테 부탁해서 임성근 봐줬다. 그 말이 거기서 그 힘에서 나오는 거죠. 이재명 죽이기 수사도 정영학의 녹취록이라는 명백한 물증이 존재함에도 유동규의 말을 가지고 기소했습니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경기도 통일부 국정원의 보고서에 리오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보고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김성태의 말을 가지고 기소했습니다.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검찰이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가 싶습니다. 이창수 중앙검사장은 성남지청장 때 성남FC 사건을 성남지원을 기소했는데 기소하고도 10개월 동안의 증거 기록을 변호인들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앙지검은 백현동 사건을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도 1년이 됐는데 아직 증거 기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지금 검찰의 현 주소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법사위원들은 법률가들입니다. 속으로는 다 이게 얼마나 부동한 불기소 처분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이유로, 다만 검사들은 지금 저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것일 겁니다. 저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서 중앙검사장과 중앙지검 차장을 제외한 다른 검사장들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옳다고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반성할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와서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분노심이 생깁니다.